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일복권을 하러 왔습니다. 네, 한 3주 만에 저희도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복권 뽑기를 할 건데 한 4가지 종류 정도로 도전을 해서 오늘은 A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B상 못해도 비상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나와야 돼. 이제는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안 나온 지 좀 됐지? 아 그래도 저번에 나왔었다. 그래? 저번에 그렇죠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할 것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너무 귀여워서 이름을 여쭤봤는데 네. 이름이 마도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두윤이가 마음에 들었대요. 여기 A, B, C, D, E 이런 조그만 피규어들이 귀여워서 이거 한번 네,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볼이 새로 나왔어요. 네, 신상 드래곤볼 피규어들이랑 뭐 컵이랑 이게 또 재복권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ABC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드아트 온라인. 본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유명한 애니메이션 맞죠? 게임인가요? 모르겠... 하여튼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제일복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포켓몬 따라큐 제일복권도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 4가지 맞나요? 4가지. 네, 4가지 저희가 도전을 해볼 거고요. 일단 계산부터 한번 네, 계산하고 바로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저희가 결제를 완료했고요. 네, 일단 4개 이렇게 상자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종류씩 뽑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안에 양이 다 엄청 많아. 우선 드래곤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아니 제비어크 했다가 망했던 기억이 많아서 이번에는 진짜 약간 애매하게 나 그냥 아무거나 피규어 다 살아있어요. 드래곤볼은 맞아, 알았어. 이렇게 3개 드래곤볼. 이거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아 맞아. 그러면 네가 가운데 거야. 이거 그래. 너꺼 내꺼 이렇게 따라가고 갖고 있어. 이것도 3개 따라큐. 그럼 너가 2개 뽑아. 내가 하나 뽑아. 따라큐 미미큐라도 것도 하죠. 그때 누가 뽑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누가 더 깡손인지 오늘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저희가 이제 이동을 했는데 여기는 제 거고 여기는 이제 고니 건데 과연 누구의 손이 더 꽝손일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래곤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인 고니 먼저. 알겠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뭐 이게 뭐까지 넣어야 되지? 뭐 한 C 정도 하면 까지면 되나? 자, 첫 번째 D? 그래 좀 높은데? 괜찮아 보이는데 이 정도는? 일단 나쁘지 않아요. 나는 괜찮고 네, D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아 이젠 쟤 같은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난. 맞아 나도. 자, 또 D를 뽑는 순간 바로 알람이 쌍디 쌍디 어피 쌍디죠? 재미없었어. 자, 두현이가 그러면 두현이는? 나까지 설마 맞히겠어. 설마 나오면 진짜 웃기긴 하겠다. 다 찢어. 낫죠. 꽝손이네, 꽝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꽝손 1차 대결 내가 졌다. 내 포켓몬 그 따라큐 미미큐인데 네, 미미큐 따라큐 제일복권인데 제가 먼저 과연 내가 똥 쏘는 게 더 싫어 뭔가 핫! 디? 뭐, 그래도 좀 높은 거 보면? 방금 디 나왔는데 이것도 쌍디? 제발 요즘 A상을 너무 아니야 글자가 다르다 이거 G? D, G. 자, 이번에 하나 있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려갔네, 나는. 더 내려가냐, 너는. 자, 갑니다, 여러분들. 과연 자기는. 떠. A, B, C, D, E. 아, 이거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이거. 아. D로. 아, 꽝손 내고 일단 포켓몬 저 패배. 그 다음에 이제 소드아트 온라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인 제가 이거는 A상 나눠주면 되거든요. 진짜 A상이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보이시죠? 뭐. 보이시죠? 멋있는 거. 아 제발 저 보면서 까자. A가 나온 아 일단 D. 왜 이렇게 D 나와 많이 나와. 아 이거 완전 상디 날이네. 상디 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현이가 그래도 A상 뽑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두현이를 믿자고요.
아 진짜 뽑고 싶은데. 아 제발. 야 우리 아, 이러면 심각한데? 저는 지금 D를 4개나 뽑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 D, E, G. 이거는 그래도 뭐 내가 더 높잖아. A, B, C, D, E. 아 뭐 그걸로 이겨서 좋으시겠어요. 아, 하나 있는 나부터 갈게 이거 그냥. 이거는 그거죠 마도카. 응 맞아. 도현이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상 이러다 나와도 좋아. G. 어 이건 D 나오면 좋아. 아 그래? 어 D 피규어입니다. A. 오 D도. D도 피규어야? 피규어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받아봐야. 막 이상한 걸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받아봐야 알아요. 받아봐야. 야 오늘도 이거. 아 나 아파. 아 우리 한 번 더 할까? 오 이것은. G. D가 몇 개야? 마음에 안 드는데. D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D. 무려 6D. 안 되겠다. 이거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오케이, 한 두 개 정도만 더 사봅시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저희 각자 하나씩 더 이게 결제를 하고 왔는데. 이거는 마도카예요. 주연이 마도카가 마음에 들어서 했고, 저는 드래곤볼이 피규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아주 똑똑하죠? 자, 그래서. 어, D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드래곤볼 3D는 진짜 어 일단 달라요? 어 달라? 어 봐요? E도 아니야? 어? 어 다르다 대박 진짜인가봐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알파벳 안 적혀있잖아 어, 특성 맞는 거 같은데 핵이덕이죠? 자 두현이 까봐 야 이번에 나는 졌지 이거? 나도 A 간다 자 이거 깡소전 두현이였습니다 에이 설마 잠깐만 어? 너도 오, 아니다. 다 다르다. 오 씨! 역시나! 그래도 피규어 두 개다. 오 잘하는데? 잘 뽑았어요. 한번 나 이거는 뭔지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스페셜 상이 받았다고 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있는데? 아니 얘가 밑에 있는 게 스페셜이고 얘는 그냥이야. 아...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겁니다. 네. 잘 몰랐고요. 자, 그래서 제 피규어 하나 저거 뽑았죠. 두현이도 하나 뽑았고 일단 상품을 이제... 다 받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 또 수령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가 모든 상품을 다 받았는데 짜란 보세요. 아, 드래곤볼 크, 이겁니다 이거. 장난 아니야. 오. 크기부터 보세요. 멋있어 멋있어 이거. 이게 오랜만에 이 큰 거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드래곤볼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저희가 뽑은 거예요. 컵은 랜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다솔 라인 컵 랜덤, 요것도 랜덤. 어, 네, 이렇게 세 개 DDE. 그 다음에 따라큐상 접시랑 컵이랑 이건 랜덤. 네, 요거는 랜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도카 드현이 뽑은 이 피규어 조그만 거 두 개랑 엄청 귀여워. 자, 요것도 랜덤이겠죠? 요렇게 요 종류 중에 랜덤이 다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랜덤은 요거. 이거. 드래곤볼 이거는 사장님께서 뽑아주셨어요. 네, 랜덤은 모두 사장님께서 뽑아주셨어요. 과연 뭐가 있을지. 오, 손오공이다. 오, 손오공 좋아. 손고쿠. 자, 손오공 컵. 괜찮네요. 저번에 플라스틱도 있었는데 이번에 유리다. 오, 예쁜데? 예쁜데요? 자, 똑같은 것만. 오, 똑같은 거 아니다. 오. 어, 예, 예. 자, 컵 두 개 나왔고요. 이건? 아, 이건 아마 이제 뭐 스트랩 같은 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짜란! 귀엽다, 이것도. 오. 이게 가방고리. 난 얘가 더 좋은데. 얘랑 더 비슷하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 랜덤을 까보도록 할게요, 랜덤. 나 이거 피카츄 나왔으면 좋겠어. 어떤 거? 이거? 응. 과연 두현이가 원하는 피카츄가 나올지. 피카츄가 귀여워. 박스는 따라큐 제목이지만 피카츄가 더 귀여워. 난 어? 방아쇠 너무 보인다. 팬텀. 오, 나 팬텀 예쁜데? 이쁘다. 그거 귀여워. 어, 이거 이쁜데? 진짜? 자고 있는 팬텀. 난 팬텀이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 오, 이렇게 팬텀. 마지막으로 요 랜덤. 이거는? 여기 종류가 있어요. 아니면 A상 아까 못 뽑았으니까 A상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 그 뒷모습? 따란! 원 플러스 원 더블이죠? 아, 좋네. 두 개 받은 느낌인데 이거? 어머 여기 왜 잘 뜯어져 얘는 또? 아 뜯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오오얘 A상이었던 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잘 나오냐? 여기? 그렇네. 잘 나왔네요 이거는. 자 오늘 총 이렇게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 피규어들 그 다음에 이거 랜덤. 어, 얘는 어디 갔어? 아, 안에 넣었나 내가? 어. 안에 넣었구나. 자 이렇게
컵이랑 피규어까지 그 다음에 타월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좋은 성분들이 네, 많이 나왔어요. 아, 기분 좋아요 오늘. 짠. 이거 하나를 또 싸들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오랜만에 제일 복권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